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기장 일광면 화전리에 전원주택 매물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리버사이드에서 점심 식사 한 그릇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 소개해 드릴 주택은 건평이 아마 114평 정도 되고 매매가는 7억 5천입니다. 2층 전원주택이고요. 일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씨 지기네. 시기네. 아니 갑자기 맥주를 들고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앞에 옥수수밭이 있는 전원주택, 기장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입니다. 건평은 한 114평 정도 되고요. 요거 지금 매매가 7억 5천. 일단 여기 이렇게 멋들어지게 대문이 있는데 요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이제 여기가 입구입니다. 들어가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네, 신발장 있어요. 네, 아주 아담하게 있네요. 중문 설치해 놓으셨고, 1층, 2층 집인데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에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꺾을 수가 있는데, 꺾으시면은 위로 올라가시면은 2층 집이고, 여기가 이제 주방 겸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 네.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 설치해 놓으셨고. 아니, 수납할 수 있게. 요, 문 한번 닫아 보이소. 통로로 가봅시다. 앞장서시지. 예. 예. 올라오시면은 저기 안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쪽 안방. 1층에 네. 있는 큰 방. 이렇게 되고. 미닫이로 붙박이장 설치해 놓으셨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거실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화장실. 1층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변기랑 욕조까지. 여기가 이제 대망의 거실. 아, 이거 상당히 넓네. 거실이 엄청 넓습니다. 거실 이렇게 여기 소파 놓으셨고, 특이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아,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가 주방 겸 거실. 주방은 옥수수 높아요. 네, 주방이 여기 3구 인덕션이 있고. 개방성이 좋습니다. 네, 이게 채광이 너무 좋네. 너무 밝네, 집이. 여기가 아까 전에 이제 들어오실 때 들어오셨던 다용도실. 여기 네. 이제 세탁실이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귀농하기 좋은 집이다. 귀농하기 좋은 집이다. 진짜 귀엽습니다. 네. 이 지금 뭐 기르고 있는 거예요? 무배추 겨울차례가. 무배추. 야, 좋네. 진짜. 네. 2층으로 가봅시다. 네, 2층으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조금 차. 아, 2층 올라가기 전에 다용도실. 계단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 이쪽 이제 계단으로. 자. 나오시면은 2층인데. 이거 뭐 거의 구해줘 훔주에 나와야 될 수준인데. 그러니까. 집이 좋네. 여기가 이제 거실과 방이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쪽이 거실이라 보시면 되고, 그냥 거실 겸 방이라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고, 여기가 이제 인덕션 있고 주방 겸 여긴 수납장, 그리고 미닫이 문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패밀리 룸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화장실이 베르나 오피스텔처럼 나눠져 있네. 예, 여기가 이제 세면대, 여기가 변기, 샤워부스까지 다 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밖에 베란다가 있어요. 넓네. 여기 막 바베큐 파티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가시면 이렇게 밖에 산이 쫙 보이면서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 아, 좋네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7억 5천. 7억 5천입니다. 그 연락 주십시오. LGT 마루 부동산으로.